보통은 엠마뉴엘 부인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동명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엠마뉴엘 아산이라는 베일에 가려진 작가의 소설로 이름과 작품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본인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하지만 이는 가명으로 1950년대 태국에 파견된 프랑스 외교관의 아내이며 태국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태국에서 프랑스로 건너온 그녀의 정체불명의 원고는 내용상의 문제로 1950년대 말 익명 출판되어 엄청난 반응을 보이고 1967년 엠마뉴엘 아산이란 이름으로 정식 출간되어 역시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이 희대의 에로소설은 1974년 프랑스의 영화감독 쥐스트 자킹에 의해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이 작품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네덜란드 출신의 배우인 실비아 크리스텔은 이략 세계적인 섹스 심벌로 등극하게 됩니다. 실비아는 이 작품 이후에 에로 영화의 히로인으로 긴 세월을 활동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에로 영화인 성애의 침묵에도 출연합니다. 이 작품은 엠마뉴엘 부인에서 모티브를 얻어 만든 에마 부인을 연출했던 정인엽 감독의 작품인데요. 어쩌면 감독은 진작부터 캐스팅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영화 엠마뉴엘의 내용을 잠깐 알아보자면 작가의 배경과도 같이 태국 주재 프랑스 외교관의 아내인 엠마뉴엘이 남편을 따라 태국으로 건너가 겪게 되는 흥분되고 격정적인 스러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순진한 유부녀가 다양한 성적 모험을 경험한 후 나 이제 성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하며 묘한 눈빛으로 화기애로한 미래를 예고하며 끝을 맺는 어쩌면 요즘은 다분히 예상되는 내용의 얘기로 사실 이런 줄거리는 실제로 영화를 보아서 알기보다는 이미 엠마뉴엘 이후로 제작된 많은 에로 영화에서 이런 식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지금은 그닥 충격적이거나 흥미로운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한 줄 요약. 순진무구 외교관 아내의 육체적 러브러브 어드벤처 나 다시 태어났어요. 여튼 개봉 당시 엠마뉴엘은 그 충격적인 내용과 영상으로 많은 나라에서 상영 금지가 되거나 성에 대한 개념이 완화, 개방된 이후에 상영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영화가 제작된 지 20년이 지난 1994년에 정식 개봉이 되었고요. 하지만 검열이 엄격한 국내 사정상 원판 그대로를 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미 볼만한 사람들은 다 그 이전에 어둠의 경로를 통하여 보거나 심야 안방이나 부모님이 외출하신 안방에 VHS 비디오를 통하여 감상하였을 테니까요. 그들에게는 그리 큰 의미를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 영화로 주목해야 할 것은 감독과 주연 배우인 실비아 크리스텔에 있습니다. 쥐스트 자킹은 엠마뉴엘 이후 르네의 사생활, 클로드 부인, 이 클로드 부인에서는 세르주 갱스부르가 작곡하고 그의 아내였던 제인 버킨이 부른 Yesterday, Yes a Day라는 노래가 OST로 삽입되어 히트하기도 했습니다. 두 영화 외에 또 차타레 부인의 사랑 등 나름 지명도 높은 에로 영화를 연출하여 당대 에로계의 대가로 불리게 됩니다. 이 주연 배우였던 실비아는 엠마뉴엘의 성공에 이어 제작한 엠마뉴엘 2를 비롯한 가진 엠마뉴엘 시리즈에 출연하면서 개인 교수, 차타레 부인의 사랑, 프라이빗 스쿨, 마타하리, 성애의 침묵 등 매우 에로에로한 영화에 출연을 하였으며 굳이 본 코너에서 소개되지 않아도 좋을 다수의 영화에도 출연을 하였습니다. 즉, 이 작품을 시작으로 둘 다, 감독, 여배우 둘 다 나름 에로계의 지존급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본 타이틀인 엠마뉴엘의 성공 이후 시리즈 2, 3, 4도 모자라서 7편에 이르는 오리지널 시리즈가 제작되었고 번외 작품도 여러 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선 섹시 배우 크리스타 알렌을 주연으로 한 총 7편에 이르는 SF판 뉴 엠마뉴엘 시리즈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오의 엠마뉴엘, 아프리카, 방콕,
이집트, 베니스의 엠마뉴엘 등 여러 지역판과 호르를 빙자한 엠마뉴엘 대 드라큘라, 엠마뉴엘과 최후의 카니발, 뭐 지옥의 엠마뉴엘 등 또 왠지 가족애스러운 엠마뉴엘의 딸 등 아류작과 그 응용 확장판은 죄다 찾아모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엔 극장 개봉작이 아닌 TV용 영화와 비디오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스트 자킹은 오로지 엠마뉴엘 한 편만 연출했으며 그 첫 편인 본 작품만이 에로 영화사가 있다면 아마 명작으로 손을 꼽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75년작인 엠마뉴엘 2편에서 마사지사로 출연한 흑인 배우 로라 갬서는 같은 해 검은 엠마뉴엘을 시작으로 8편 정도의 영화에서 엠마뉴엘로 출연하였습니다. 근데 이 엠마뉴엘은 원작 스펠에서 M자를 하나 빼서 뭐 에마뉴엘이라고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의 트라이엄프 극장에서는 엠마뉴엘이 처음 공개된 1974년 6월부터 1985년 2월까지 상영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무려 10여 년간 스크린에 올랐으니 웬만한 파리 시민은 다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화 내용 중 엠마뉴엘이 풀장에서 만난 의문의 소녀 마리 앙쥐가 엠마뉴엘의 집으로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그네 의자에 서로 마주앉아 잡지를 들춰보는 장면에서 아주 유명한 배우 사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그 유명 배우는 미국의 탑스타인 폴 뉴먼입니다. 본 영화의 배드씬에 자주 등장하는 아스트라라는 배경음악이 있는데요. 이는 영국의 유명한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인 킹 크림슨의 연주곡 락스텅 인 에스픽 파트 2를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소송을 당하여 합의로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작보다 유명한 주제곡의 노래는 작곡자인 피에르 바슐레가 직접 불렀다고 하는데요. 예산 부족으로 가수를 섭외할 수가 없어서였답니다. MBC FM의 대표 프로그램인 2시의 데이트의 시그널로 김기덕 씨가 진행하던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오프닝 시그널로 사용되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신년 특집 오디오로 띄우는 연하장. 본 주제가는 2007년 영국에 가서 릴리 알렌의 노래 Little East Thing의 샘플링으로 쓰였으며 이 노래는 릴리 콜린스 주연의 영화 러브 로지의 OST로 사용되었습니다. 릴리 콜린스는 영국의 유명한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인 제네시스의 드러머이자 보컬이었던 필 콜린스의 딸인데요. 이렇게 보니까 영화 엠마뉴엘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릴리라는 두 명의 영국 연예인과 두 개의 영국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과 연관이 있네요. 유튜브에서는 전작을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트레일러 하나를 링크해드리는데요. 1970년대의 태국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러브로지의 OST를 또 링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겁게 감상하세요.